박병룡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병룡 집사님은 암으로 투병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성산에 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아홉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가 병고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입니다. 저에게는 이 다섯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불치병들이 치료되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이 드물게 저희 화강교회는 이런 치유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박병룡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의 축복에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룡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아까 얼굴 모습이 너무너무 건강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제 방송 설교를 하면서 원고 없이 늘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만 전하라고 하셔서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내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그리고 책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서 본문에 소개되는 이 말씀은 제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산에서 철야 예배를 마치고 어제 약 한 시간 정도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바꿔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못 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원고도 없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했더니 성령께서 제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할 때 여기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소리 한마디 집어넣지 않고 성경 말씀만 우리가 찾아가면서 풀어드릴 텐데 오늘 피차 이 말씀은 제가 전하기는 제가 전해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개서 이 내용은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를 나누지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쪽이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같은 신앙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학개서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학개서가 기록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BC 5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십니다. 이때 학개서가 기록이 됩니다. 학개란 뜻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개란 뜻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축제. 축제란 뜻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책 제목이 축제라고 써진 제목은 바로 이 학개서 한 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제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로 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는 사람이 역시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푸르로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꿈에 그리던 본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해졌습니다. 이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무너져버렸던 70년 전에 잡초더미가 완전히 무성하게 자라버린 이곳에 돌더미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초면은 많은 열의를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다 동원이 되었던 것들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진퇴양난이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인색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 성전은 짓다가 다시 중단되버리고 계속해서 이런 낭만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학계서 1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들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집에 벽에다가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 상태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치장을 할 곳이 없어서 벽까지도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황무한데 너희들 집을 판벽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냐, 네가 내 백성이라 말하면서 내 집은 완전히 네가 무관심 앞에서 내버려 두면서 내 앞에 와서 예물 드린 것은 그렇게 네가 싫어하면서 너 집을 꾸미기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느냐. 오늘 이것은 무슨 말하냐면 깨닫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학계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내 앞에 와서 인색한 그 모습을 보니 앞으로 너는 모든 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네 물질을 투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도 너는 얻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네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네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네가 호화호식을 하면서 네가 좋은 것을 마시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너는 거기에 만족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학교수 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대가 무엇입니까? 돈주머니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더니 완전히 밑에가 다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밑빠진 동에 물붓기입니다. 혹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시기가 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돈을 떼이기도 하고 갑자기 집에 우환이 생깁니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터지니까 그나마 몇 푼 모아놓던 돈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저기 돈을 꾸어 다니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학계서 1장 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계속해서 너는 이것을 깨닫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네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는 막 하는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많은 것을 구했는데 그런데 얻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합니다. 해가 져서 캄캄할 때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떤 때는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를 했는데 결국은 얻는 것은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하나님 풀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 나올 때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내가 너한테 준 것 때문에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서 나한테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느냐. 오늘 그것을 말씀하면서 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많은 것 소득이 있어서 집으로 가져가지만 나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이 무슨 연고냐 이렇게 너희가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유가 왜 이런 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내가 수고를 해서 많은 것을 가져왔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시간만 되면 없어져 버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쪼이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학계서 1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거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으로 빨랐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너 집으로 가져가기 바빴지 않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교회 나오게 되면 자꾸 달라고만 하지 나를 위해서 네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학기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하늘은 이슬을 그치게 하고 땅은 산물을 그치게 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이 다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특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사람 만드셨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가 않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는 전부 다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달라면 다 주실 것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만 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한재를 불러오겠다는 것입니다. 한재가 뭐냐면 가뭄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재를 불러와서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일에 이것이 임하게 할 것이라. 여기는 모든 일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교회와 덩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는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가져가기만 원하는 사람들, 주님이 이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남은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이 사람 남은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일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남은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계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계서 1장 13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흥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흥분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날마다 이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교회 중심, 주님 중심입니다. 무엇을 드리더라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달보다도 이달에 11조가 더 올랐습니다. 저는 이것 드리려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빨리 갖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감동입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우선적으로 열심히 드린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내 마음이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내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기 원하고 시간을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려고 내 마음을 흥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 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이 왔나요? 가장 사랑하시는 남은 자,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학개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 어디냐면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볼 때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업신 여깁니다. 한 가지 건물을 볼 때는 세상에 화려한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건물이 초라해요. 세상 건물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너희들을 볼 때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업신여길 것이다.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따라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보잘것없이 보고 교회를 업신여겨도 너는 스스로 네 스스로가 굳세게 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 옮겨갈까요? 직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편하게 신앙생활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유가 딴 것도 없어요. 담배 피울 수 있으니까. 술 마실 수, 많고 술 마실 수 있으니까 세상 더러운 짓 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조상한테도 제사 지내니까. 근데 기독교는 좀 까다롭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고. 그리고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지 마라. 이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니까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 아니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큼 부모님을 효도하라고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부모님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일단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부모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엉뚱한 귀신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 타는 것이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남은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믿는 예수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누가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핍박받으셨습니까?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나라 민족을 살린 것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130년 동안에 이 나라는 놀라운 교육혁명이 일어났고 경제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저 헌법 자체가 전부가 그 기초가 기독교 성경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들, 명문 학교들은 전부가 기독교에서 세웠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들어오면서 최초로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고아원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일을 하는데도 기독교는 계속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이 끝까지 이 땅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자가 되십시오. 오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2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2장 5절은 이 남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전을 우습게 보고 보잘것없이 보아도 너희는 결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계에서 2장 6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남은 자가 되어 있으면 그 자리 지키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되십시오.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천지가 계획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계에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남은 자를 통하여.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두 부류 가운데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남은 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들은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은 회복되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그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에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성경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학계서의 마지막 절을 여러분이 소개한다면 학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남은 백성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보게 되면 전부가 다 십일조 안 드린 분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드린 분이 있고 똑같은 믿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문제 생기면 같이 절망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500여 명이 목격했습니다. 그 정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500여 명이 보고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약 380명은 가버렸습니다. 120명 남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경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질로 하나님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인색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받은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8장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나니. 영화로는 면류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비록 바다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따라하시겠습니까? 이 제도.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따라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끌고 간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다른 종교를 따라간 사람들 다 가고 나 뒤에 남은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 소개하고 있는 학계 축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을 돌아가면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작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한 백성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곳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곳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가정을 지키시고 남은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그 가정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 축복의 사람, 학계의 축제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